자, 해볼게요. 활용부터 조정식까지 내드렸을 때 2번 동안에 1번 하시고 여기 있는 거 한이도 마찬가지로 1번 하시고 그렇지. 자, 활용부터인데 22번부터 숙제인데요. 자, 몇 번 할까요? 22에서 24? 내일 와서 뭐예요? 1번 해야 돼요. 1번 최대한 끝내야 돼요. 1번을 최대한 끝내야 돼요. 지원법이에요. 다음을 보내줄까? 자, 22에서 24 없어? 넘어간다. 자, 25에서 27. 몇 페이지예요? 오늘 얘기했잖아. 50페이지. 25에서 27. 억지. 28에서 30. 나무프로 28이요? 28. 30 뭐? 30, 29. 30은 광물 문제잖아. 모르겠어. 자, 볼게. 농도 문제는 항상 내가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제에 있는 조건을 한 줄로 요약해서 쓰라고 했지. 자, 보세요. 10%의 송금물이 있대. 다 똑같아. 부정식이나 활용이나, 부정식 활용이나 연방 활용이나, 격분 방식은 다 똑같아. 그리고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무조건 쓰라고 했지. 자, 그럼 10%의 소금물이 있는데 얘 모르니까 물어보고 있는 게 10%의 물의 양이잖아. 그럼 x g이라고 넣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의 소금물이 있대. 자, 근데 봐봐. 과정이 좀 있는데, 자, 봐. 중간에 A에서 x g이 있는데 200g을 덜어냈대요. 그럼 실제로 섞는 거는 x를 다 섞는 게 아니라 x에서 200g을 뺀 것만 쓴 거잖아. 요거는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에 6%의 소금물 B에 절반을 섞었대. 야, 그 B는 원래 얼마 있는 거야? 모르니까 일단 B는 Y라고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 6%의 소금물이 기존에는 Y g이 있었는데, 자, 얘에 절반만 섞었다고 했으니까 Y라고 쓰면 안 되고 2분의 1Y를 섞었다라고 써야겠지. 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6%의 소금물 이 아니구나. 8.4g. 자, 8.4%의 소금을, 자, 500g이 됐대. 자, 일단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였어? 항상 똑같잖아.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소금의 양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죠. 자, 어떻게 돼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자, 소금물의 양이 2분의 1y지. 자, 이거 다 더한 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이거잖아. 이게 첫 번째 식이지. 물론 이건 1000분의 84로 바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소금물에 관한 식도 세울 수 있잖아. 왜? 여기 섞여있는 구조 중에서 두 필이 하나 더. 자, 10% 요만큼 섞었고 6% 요만큼 섞어서 전체적으로 뭐가 됐어? 500g이 됐지. 그럼 물에 관한 관계식도 세울 수 있다. x-200에다가 2분의 1y를 섞어서 500g이 됐어요. 물에 관한 관계식을 세울 수 있죠. 항상 똑같다니까. 조건이 두 종류가 있으면 무조건 소금의 양이랑 관계식 두 개가 나오고, 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하나는 소금의 양, 하나는 물의 양. 항상 똑같아. 농도 문제 두 패턴 중에 하나야. 소금의 양, 소금의 양식이든지 소금의 양, 물의 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조건이 하나니까 무조건 하나는 뭐를 세워야 돼? 소금, 물에 관한 식을 하나 무조건 세워야 되죠. 자, 계산은 본인이 해보셔요. 자, 오늘 질문할 게 많으니까 좀 부지런히 하자. 뒤에가 좀 어려운 게 많지. 최소 10개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29, 30 중에서 9, 1, 동계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보자. 일단 너무 친하는 게, 자, 항상 현재를 미지수 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미지수 쓰라고 그랬잖아. 거기 물어보고 있는 게 이번 달 현재예요. 현재를 미지수 놓지 말자고, 과거를 놓자고. 자, 그럼 A의 지난달 A의 요금을 X라고 넣고 지난달, 자, A가 아니라 B의 요금을 Y라고 일단 넣어야 되겠죠. 그럼 눈에 띄는 금액은 X 더하기 Y는 지난달의 요금의 합 6만원이에요. 요거 하나 세울 수 있네. 자, 두 번째.
지난달에 비해서 A가 3% 증가했고 B는 20% 감소해서 두 사람의 휴대전화 요금 합친 게 전체적으로 7%가 감소했대. 자, 그럼 증가 감소만 갖고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증가는 X가 A가 4% 증가했으니까 자 X 곱하기 100분의 4라고 써줘야 돼. 사실 이거 안 써도 상관없지만 얘는 증가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였다. 플러스다. 자, 뭐 실수했는지 일단 내 눈에 보여. 자, B는 20% 감소했대. 그 Y가 기존에 이거였잖아. 20%를 곱하는데 증가야 감소야. 그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감소니까. 자, 그럼 여기도 조심해야 되죠. 전체적인 양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지. 네. 그러면 기존의 양이 6만원이었잖아. 이해됐어? 6만원 기준으로 7%가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7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얘는 앞에 플러스가 생겼다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7% 증가했다는 거야. 그쵸? 그럼 감소했으니까 앞에다가 반드시 마이너스 5를 붙여줘야 돼. 감소야 감소 맞을 마이너스 5야. 됐니? 계산 한번 해봐. 현실은 인간적으로 이거 할 수 있어야지. 준하나, 근데 또 강물 문제라니까? A에서, 자, 잠깐 잘 봐, 준하나. 네. 그, 네모, 동그라미 마을에, 아니, 저, 어디 갔냐. 아, 동그라미 마을에서 세모 마을까지 갈 때 2시간 30분이 걸렸대. 근데 그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타고 내려온 거야. 그럼 속력을 더했어, 뺐어.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했잖아. 강물 타고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대놓고 써있죠? 거꾸로 세모에서 동그라미 마을로 갔을 때에는 5시간이 걸렸다 그랬잖아. 네. 맞냐? 그러면 지금 거슬러 올라갔다는 표현 보여요? 네. 그러면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되지. 이해됐어? 아, 나무 복수 안 해줬지? 너는 그냥 종이에 필기해. 번호쓰고 필기해. 어제 활용 들어가잖아. 그치? 종이 있어? 요거 필기해서 내일 와서 정리 좀 하자. 맞지? 번호쓰고. 자, 됐죠? 다음 나오. 응? 넘어갈게요, 우리. 자, 다음 페이지 31에서 33. 33 헷갈리냐? 이거 은근 헷갈리지. 33손? 없어요? 안 한다면? 32라고 32는 그냥 평이 한데, 이건 사실 이번 문제라고 하기엔. 자, 모르면 해줄게. 31, 32. 없어? 넘어갈게요, 그러면. 34, 35. 34. 34. 35. 둘 다 해. 자, 둘 다 하자. 이거, 저거, 뭐냐. 사랑이랑 평화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5분 뒤에는 평화가 사랑이를 0.8km 앞서. 이거 트랙 문제 같지만 트랙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일직선 아니니?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5분 뒤에 두 사람은 서로 3.6km 떨어져 있게 돼. 자, 이거 그림 한번 그려봐봐. 자, 누가 더 빠르냐면, 만 조건을 봐서 알겠지만, 평화가 앞질렀다고 했기 때문에 평화가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이런 길이 있어. 자. 평화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사랑이가 요만큼 움직였어.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이게 5분 뒤야. 그랬을 때 평화가 사랑이를 0.4km를 앞서 있었대. 여기가 0.4km. 근데 보기를 보니까 시간의 단위랑 시간의 단위가 분이고 거리의 단위가 미터지. 이거를 킬로미터로 쓰지 말고 미터로 바꾸자. 자,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경계식은 어떻게 되겠냐? 평화가 달려간 거리에서 사랑이가 달려간 거리를 뺀 게 400m라는 경계식을 세울 수 있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사랑이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사랑이의 속력을 x미터 퍼 분이라고 놓고, 자, 얘는 평화는 y미터 퍼 분이라고 하면 나오죠. 그러면 이동 거리의 차라는 거 알겠어? 흰색에서 노란색 뺀 거니까. 자, 평화의 이동 거리는 둘 다 이거 5분 경과예요. 그러면 평화의 이동 거리는 5y죠. 사랑이의 이동 거리는 5x죠. 두 개를 뺀 게 몇 미터야? 400m.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자, 이번엔 자, 아,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간 거구나.
자, 그럼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보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럼 사랑이는 아니라 평화는 이렇게 갖다 치고, 자, 사랑이는 반대 방향인가 이렇게 갖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가 얘도 5분 뒤인데, 자, 5분 뒤에 3.6km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전체적으로 3.6km인데 얘도 미터로 당연히 바꿔야겠지. 당연히 맞춰줘야 돼. 자, 그럼 이번엔 어때요? 사랑이가 움직인 거리랑 평화가 움직인 거리의 합이 3,600m라는 겁니다, 이생이죠. 근데 식세운 보면 이게 그냥 트랙 문제랑 좀 비슷해. 자, 어쨌든, 자, 그럼 사랑이가 움직인 거리는 5x고 평화가 움직인 거리는 5y죠. 그래서 3,600이에요. 그래서 10은 그거 두 개를 푸시면 돼요. 자, 계산하면 y는 400 나오고 x는 320 나오고, 그래서 x는 320을 물어보고 있죠. 내가 자, 35번 할게요. 얘들아, 평균 조건을 쓰면 필연적으로 쓰는 게 내가 뭐라 그랬죠? 전체 점수의 총합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다. 평균 공식이랑 세트로 외우라고 한 게 그래서 뭐였어? 평균에다가 도수를 곱한 게 전체 별량의 총합이었지? 통계 때다 배웠던 단어를 쓰면은. 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모르는 게 많아. 10명 중에서 딱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 6명만 합격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4명은 불합격이야. 이것만 알아. 자, 근데 그 다음 조건이 골 때려. 최저 합격 점수를 물어봤죠. 자, 활용 문제 중에 어려운 게 속하는 거는 물어보고자 하는 최저 합격 점수를 미지수 놓고 풀어야 되는데 식이 안 나와. 그러면 어려운 거야. 물어보고자 했던 거를 미지수 써가지고 식을 세웠을 때 답이 나오면 그건 평이한 거예요. 얘는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얘는 최저 합격 점수를 미지수를 쓰지 말고 좀 다른 걸 넣어야 돼. 왜냐면요, 방금 말한 대로 식이 안 세워지는 것도 있고, 최저 합격 점수도 모르지만 전체 평균도 모르지, 합격자의 평균도 모르지, 불합격자의 평균도 모르지. 모르는 게 4개야. 문자를 4개 써?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그래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좀 이렇게 해보려고. 전체 평균이, 이거 계산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거기 합격자는 6명이고 불합격자는 4명이라는 게 엄연히 정해져 있지. 모르는 거 4개 중에 2개가 뭐였어요? 합격자의 평균 몰라, 불합격자의 평균을 몰라. 이거를 X랑 Y로 놓으면은 뭐가 좋냐면 전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전체 평균 어떻게 계산해야 돼? 거기 10명의 이게 점수가 뭐였죠? 양궁 점수잖아요. 10명의 양궁 점수의 총합을 뭘로 나눠야 돼? 사람 수인 10명으로 나눠줘야지 그게 전체 평균 아니냐? 근데 내가 아까 강조했었던 전체 점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공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자, 근데 10명 점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10명은 합격자랑 불합격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합격자의 점수 총합 계산하려면 뭐랑 뭐 곱하라고? 평균에다가 도수를 곱하란 말이야. 평균 뭐? X. 인원수 뭐? 6명. 그러면 6 곱하기 X가 합격자의 점수 총합이야. 그 다음에 불합격자는 평균 Y고 4명이잖아. 그럼 4Y야. 그럼 그거를 10명으로 나눠주면 전체 평균이야.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전체 평균 미지수 쓸 필요가 없죠. 얘가 이거야. 이거 잘 나온다니까? 평균만 공식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도수에다가 평균 곱한 게 전체 점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라고 했죠, 세트로. 자, 그러면 이건 세웠는데, 자, 그럼 그 다음이 문제다. 전체 평균이 이건데, 잘 봐, 이제. 얘는 해결됐다 치자. 근데, 불합격, 아니죠, 최저 합격 점수를 모르잖아. 미지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쓰고 있네. 처음 풀어볼 거야, 이런 거. 자, 조건을 두 개로 한번 써볼게요. 최저 합격 점수가 두 번째 줄부터 나와있죠? 전체 10명의 평균보다 이거지? 전체 10명의 평균 이거죠? 얘보다 몇 점 낫대? 6점이 낫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하면 최저 합격 점수지. 이해됐니? 근데 또 있지? 합격자의 평균보다 26점이 낫대. 자, 합격자의 평균 어디있죠? 요거죠?
합격자의 평균보다 몇 점이 났다고? 26점이 났대. 뺀 거랑 어떻게 돼야 돼? 얘도 최저 합격 점수고 얘도 최저 합격 점수지. 그럼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관계식 하나 나왔네. 근데 또 된다? 하나 또 있잖아. 불합격자의 평균의 두 배. 불합격자의 평균 y잖아. 불합격자의 평균 y의 두 배보다는 10점이 낮으니까 마이너스 10한 것까지 다 똑같아야 되지. 내가 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이 다 뭐를 뜻하는 거죠? 최저 합격 점수. 자, 이거 뭐야? 식 같다. 열일방정식 풀 때 많이 했던 거잖아. 어떻게 했어? 아무거나 두 개 딱 찍어서 푸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식 세우는 건 니네가 처음 해본다고. 맨날 식 두 개짜리만 해서 풀었잖아. 그래서 니네가 못한 거야. 생소하죠? 들으니까 이해는 되잖아. 근데 어려운 문제야 이거. 됐어요? 자, 어쨌든 푸는 건 니네가 해봐. 근데 안 해줬으니까 스스로 풀었으면 잘한 거고. 이원을 하는 건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도 좀 맞아봐야 니네가 시험 볼 때 덜 당황하고 그래서 하는 거야. 알겠죠? 물론 나올 수도 있지 당연히 별별로. 특히 니네 활용 단원이 최소 두 개 세 개 껴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 긴장하면서 해야 돼. 긴장하지 말고. 자, 그 다음 거 내 생각에는 38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은근 헷갈리지 않나요? 풀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뭐 해봤네. 아니 숙제 내가 안 내주지 않아? 아니요. 네가 그냥 했대. 아, 그래? 난 그렇게 해줄게. 내가 안 내준 것 같은데? 난 안 내줬잖아. 그냥 한 거야? 아니 풀어야 되는 거. 숙제인 줄 알고 해왔다고? 네. 잘했어. 자, 해볼게. 은근 헷갈려. 잘 봐. 그럼 부등식 단어 들어가면은 기초 부등식 성질 이용하는 문제 여기 잘 나와. 간단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직 번개준 거 시험 안 봤죠? 번개준 거에 애들 많이 틀린 게 하나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풀어보자. 그 애들 많이 틀렸어. 번개 중에 3번 문제가 4번 문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알았지? 애들 많이 틀린 거. 이거 계단 문제예요? 뭐가? 지금 하는 게? 뭐 계단 문제야? 아니 부등식 문제. 이거 서장 이거 문제야 이거. 네 이거 38번 두 번째 파트. 아 이거구나. 53페이지. 자 봐봐 해볼게. 자 일단 얘부터 해석해보면은 이 양변에 A를 날려버려봐. 그럼 마이너스 B가 음수지. 그러면 B는 양수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얘는 양변에 B를 날려봐. A는 음수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 A는 양수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얘 봐봐.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봐. 부호를 잘 보세요. A가 어딨어? 여기 있다? 음수다. 마이너스 B가 어딨어? 음수다. 두 음수끼리 비교했는데 두 음수끼리 비교했는데 얘가 더 작아. 그러면 얘가 제일 작나요? 얘가 제일 작은 애, 음수 중이잖아. 잘 봐. 왜 그러냐면 거기 비교 대상이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A랑 마이너스 A랑 B랑 마이너스 B잖아. 부호만 판단해 봐봐. 위에 써놓은 대로 보시면 마이너스 B랑 A는 음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랑 B가 양수죠. 맞지? 근데 두 음수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작지. 그러면 당연히 양수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네 개 중에서 막 그냥 A가 제일 작은 애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만 대소관계 비교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근데 비교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더 커요. 왜요? 마이너스 A가.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몰라요. 가장 소심해져. 마이너스를 곱해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를 곱해. 네. 자, 그럼 마이너스 A랑 플러스 B가 되면서 부등호가 뒤집어지죠? 당연히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플러스 양수예요. 다 둘 다 양수인데 양수 중에 누가 커? 마 A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큰 애지. 그럼 작은 거부터 쓰는 건가? 작은 거부터 쓰면은 자 A가 막내예요.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가 작고 그 다음에 양 중에서 B가 더 작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맨 마지막이 되겠지. 그냥 두등식 계산 문제인데 좀 베베 꼬면 이렇게 나와. 이 정도 나온다니까 진짜. 그냥 단순하게 두등식의 성이 쓰는 문제는 너무 쉬운 거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답이 2번이죠? 네. 그 다음에 41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1 할까요? 흔들어 보시오. 해야 되죠? 이거 혹시 6개 나오잖아. 풀었는데 아예 못 풀었어? 그래 하자. 자 일단 거기 처음에 주어진 식 있잖아. 그거 정리한 거는 쉬우니까 그냥 쓰자. 정리하면 x-y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마이너스 2가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y가 5분의 4가 이렇게 돼있지?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소수성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잘 봐.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자연수다. 그럼 둘 다 자연수가 나오는 소수성을 찾아야 돼. 자, 한번 생각. 문자 두 개짜리 두등식은 아직 안 배웠는데 고등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 두 개잖아. 하나로 줄여야 돼. 근데 위에 조건이 있잖아. 우리가 이래서 등식의 성질을, 자 식에 대해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지 않았나요? 얘를 x는 하고 정리하면은 y-1이라고 되면서 얘 대신에 얘 대입해도 되지 않니? 그래서 배운 거야 되네. 자 x 대신에 집어넣어. 근데 그냥 넣지 말고 좀 정리해서 집어넣자. 6을 곱해볼게요. 자 그럼 3x 더하기 2y가 되고 30되죠? 자 여기에서 대입해보려고 x 대신에 y-1을 대입했어. 자 그럼 정리한 거 그냥 써줄게. 5y가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y의 범위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9부터 5분의 33이에요 이렇게 나와. 자 y가 뭐였죠? 정체가? 자연수였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찾아. 그러면 자 얘는 뭐 음수니까 볼 것도 없지. 그러면 얘가 대략 값이 얼마야? 33이니까? 이게 6점 얼마 얼마죠? 물론 이제 6. 정리되지만 되는데 어쨌든 6보다 조금 작아야 되는 거지. 아 6점 얼마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y는 1부터 6까지가 다 돼. 자 문제는 x도 자연수여야 돼. 아 근데 그럼 x 어떻게 찾아? x 형님. 그렇죠. 여기 이미 이 관계식 있잖아. 그럼 x y에다가 1을 대입할 때 x는 0이 나오지. 그럼 이거는 제외해요. 이거 됐어? 여섯 개가 아니야. 그럼 2부터는 되지. 2 대입하면 x가 1이잖아. 자 그렇게 나오죠. 하나씩 커지지? x값이 순서성이. 그래서 1,2부터 5,6까지 총 몇 개예요? 다섯 개가 답이야. 여섯 개가 답이 아니야. 4번이죠? 얘네가 앞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쓸데없는 게 없어. 다 이런 거 풀 때 도구로서 사용하잖아. 공식의 면역, 식의 대입을 왜 공부해? 복잡한 계산하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런 거 풀 때 도구잖아. 문자를 줄이는 용. 알겠냐? 어. 괜히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그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47번! 해야 되죠? 아, 해 있어 혹시 모르는 거? 42번. 2? 네. 제 뒤에 있으니까 질문 잘하는데. 41은 2분의 7번 크고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아닙니까? 그만 얘기하지 말고. 네? 속혀라고 그냥 계산 문제인데.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봐. 제가 원래 드라마 잘 모르고. 아니. 잘못된다고. 45번 혹시 이거 정수에게 쓰는 문제인데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해줄게. 정수에게서 무조건 나와. 돼요. 손 들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가 그러면. 이거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정수계수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온다니까?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만족하는 소수가 뭔지는 알죠? 정수, 뭐 정수나 소수나 사실은.
개수 문제는 똑같으니까. 자, 위에 있는 조건 쓰면, 자, 정리하면 x가 좌변으로 넘어가니까 2x가 11보다 크다니까 첫 번째 줄은 x가 2분의 11보다 크다네요. 두 번째 줄은 문자가 있지만 정리를 하면, 자, 7x 넘기면 마이너스 x 되고 a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만 없애면 되죠. a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소수가 4개래. 자, 수직선 그려야 되지 않냐? 정수의 개수 문제, 자연수의 개수 문제, 무조건 수직선이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래요? 2분의 11이니까 5.5잖아. 그러면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붕어 없어요. 빵꾸 뚫고 오른쪽으로 꺾여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화살표 모양이 빵꾸 뚫고 왼쪽으로 꺾이는 화살표죠. 어딘가에 배치를 해야 돼. 근데 그 사이에 소수가 4개래. 야, 생각해봐. 그러면 5.5보다 큰 소수를 좀 써보자. 4개지? 4개만 찾자. 5.5보다 큰 거. 7 있죠? 자, 이건 제외하자. 7. 소수만 쓰자, 소수만. 8이 아니고 9 아니고 10 아니고 11. 13. 10. 7이지. 딱 4개네. 그럼 요거 이상 소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 소수 뭐야? 19지. 그럼 요 앞에 18도 있겠네. 일단, 내가 원하는 건 소수 4개만 들어가. 그러면 저 얘 화살표를 이제 배치를 해. 우리가 그냥 풀던 정수계수 문제랑 좀 달라. 조금 달라. 자, 여기를 배치하는데 동그라미만 들어가야 돼? 얘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얘는 되는 거야? 얘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냥 쓴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배치했을 때, 자, 첫 번째 노란색 화살표대로 빵꾸를 19에다가 배치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빵꾸니까 19 안 들어가죠?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얘를 움직여봐. 좀 더 움직여서 얘를 만약에 파란색을 여기다 배치했어. 빨간색 동그라미. 이러면은 소수 중에 17이 빠져버리지. 그럼 안 되지. 그럼 17보다 커야 되네. 맞니? 자, 뭐가 17보다 커야 돼요? 빵꾸 뚫린 숫자의 정체는 얘 아니에요. 그래서 a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17보다는 커야 됨을 아네요. 그러면 소수가 4개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 노란색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돼? 막 이런 식으로 왔어. 빵꾸 뚫린 게.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화살표를 그리면 19가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지. 이해됐어요? 그럼 다섯 개지. 문제가 네. 생겼지. 그럼 결론이 뭐야? 노란색일 때까지만 되는 거죠. 네. 노란색일 때까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19까지만 되는데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작거나 같다를 풀면 돼. 자, 그럼 1 빼면 되니까 16부터 18까지네요. 뭐 구하는 거냐? 아, 그냥 범위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답이 이거네. 2번이죠. 정수계수 문제랑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알았지? 조심해야 돼. 소수가 안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야. 근데 분수의 배치만이었어.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수직선을 제발 좀 그려봐. 머리로 상상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려. 한 세 번만 그려봐. 나는 설명하느라 그냥 하나에 그려서 세 번 이상 꼭 그려보세요. 그냥 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4페이지. 자, 우리 활용을 좀 해야 돼서 얼른 할게. 47번 해봐. 해야 되죠? 이거 은근 헷갈리죠? 자, 이거 좀 어려워.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 문자가 많으면 어려워. 근데 쫄아서는 어려워, 사실. 쫄 정도로 어렵진 않아. 알겠죠? 겁먹지 마세요. 얘네는 수능 30번을 푼 게 아니잖아. 중학교 내신 문제지. 유은이가 100년을 했는데 정한이가 다 들어요. 뭔 소리야? 아, 좀 참아. 바로 이거 다 잠근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안 잠갔어요. 소리 나. 예, 아니요. 감기 걸렸어요. 저 맨 뒤도 추운다? 나무 옆에? 여기가 더 열렸어요. 여기 추워요. 네가 지금 껴안으러 왔네. 근데 여기 근데 찬바람이 나오는 거 시원하. 미친 거. 녹화 중인데 옆에서 미안하지만 정말 너 동시에 나왔다. 서빈이가 얼마나 귀엽겠네. 사람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빈이 어차피 볼 필요가 없고 숙제도 안 되었지 생각했어. 네, 이거 아니었어요. 그림 녹화인데 찍은 김에 하자. 복습용으로 쓰세요, 여러분.
친절하죠? 자, 보자. 이걸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 자, 식이 두 개만 있다? ABC의 부호가 아무것도 안 적혀있지. 야, 그 숫자는 양수, 음수, 영 세 개 종류밖에 없어. 실수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풀 때는 간단해. 양수일 때, 영일 때, 음수일 때 세 개 종류로 나눠서 푸는데 일단 얘를 보니까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0보다 작다가 성립해요? 안 하죠. 그럼 A는 절대로 0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자, 잘 들어. 어려우니까.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풀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식이 있는데 A가 양수다? 그럼 양변을 A로 약분했다? 굳은 거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지. 그러면 A를 약분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A-B가 0보다 작아.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면은 A가 B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 자, 그럼 생각해봐. 구 따져봐.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죠. 자, A가 양수죠. 자, 근데 양수보다 더 커. 그럼 B는 당연히 양수지. 그럼 둘 다 양수네. 요 식에서 찾아낸 구호야. 됐어?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어려워. 잘 봐. 요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자 지금 풀고 있는 게 1번 푸는 거야. 사실은 A가 양수일 때 B랑 C랑 모두 양수니? 라고 물어볼까? A, B는 양수인 걸 찾았다? 가정 한번 풀었잖아? 자 그랬을 때 위에 거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잘 봐야 돼. 지금 전체적으로 괄호랑 괄호를 곱해서 0보다 작다고 했다는 얘기는요 얘 또는 아 또는 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얘가 음수이든지 얘가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음수인 거잖아. 그러면 괄호 친구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잖아. 근데 또 문제가 생겨. 얘가 음수인지 얘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또 풀어야 돼. 일단 A는 양수야. A-C가 양수이고 A 이거 B-C가 음수인 경우 A-C가 음수이고 B-C가 양수인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돼. 이유는 위의 식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0은 되면 안 되죠. 괄호 친 부분은. 0이 되면 얘랑 관계없다니. 얘가 0보다 작다가 안 되잖아. 이게 그냥 부등식 성질 푸는 문제야. 자, 그럼 잘 들어. 내가 부호를 따졌잖아. 이거 풀면은 A가 C보다 크다. 얘는 B가 C보다 작다. 잘 보세요. A랑 B는 다 양수라고 했다? 양수셔. B도 양수셔. 그러면 일단 요거를 통해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C도 양수. 자 C 기준으로 봐봐. C가 A보다는 작지. B보다는 크지. 그럼 여기에서 범위가 어떻게 나와? C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B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아 그러네요. 미안. B보다 크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자 계산 과정은 알겠어? 자, 밑에 것도 좀 하고 얘기하자. 자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 좀 정리하면 A가 C보다 작다고 얘는 B가 C보다 작다죠. B가 C보다 크다 아니에요? 크다죠. 크다죠. 자 그럼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C가 C 기준으로 봤을 때 A보다 크고 B보다 B보다 작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C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어? 근데 위에 거 봐봐라. 얘 성립 안 하는 거 알겠지? 왜? 네. 앞에 보세요. A가 커, B가 커. B가 크지? 자, 근데 B가 더 큰데 큰 애보다 크고 작은 애보다 작대. 이딴 숫자가 어딨어? 얘는 애초부터 성립 안 한다라고 결론 지으면 돼. 그냥. 이거는 잘못된 서술 방식인 거야. 지금 얘들아, 내가 이거를 이 케이스 또는 이 케이스라고 두 가지로 나눴잖아. 이 식을.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A-C라는 괄호가 양수가 아닌 거고 얘가 음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냥.
내가 알고자 하는 건 ABC가 모두 양수인지 아닌지 물어본 거잖아. 자, 그럼 아래 거는 성립해요? A보다 B가 더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작은 수랑 큰 수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C는 둘 다 양수인데 그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C도 당연히 양수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A, B 양수, C도 양수. 그러면 얘는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1번 보기는 맞아. 어렵죠? 1번 보기 하나 푸는데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돼. 어려워. 강남 거랑 강남 미출이라 어려워. 걔는 이런 것만 풀어봐. 자, 어쨌든 얘는 된다고. 자, 1번은 맞는 거야. A, B, C다 양수라는 걸 찾아야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미식거리를 4번만 더하면 돼요. A가 음수면 B는 A보다 작다. 자, A가 양수인 것만 풀었지? 또 하면 돼. 음수일 때. 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A가 음수래. 자, 빨리 해보자. A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눴다? A-B가 부등호가 뒤집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자, A-B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잘 보세요. 이번엔 부호가 좀 달라. A가 음수야. A가 음수야. 그 음수보다 B가 또 작대. B도 음수겠네. 이번엔 둘 다 음수야. 네.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또 푸는 거야. 이 케이스, 이 케이스 나눴잖아. 1번식이지. 또 나누는 거야. 그래서 A-C가 0보다 크고 자, B-C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풀고 A-C가 0보다 작고 B-C가 0보다 클 때 나눠서 푸는 거야. 또 둘 중에 하나도 안 될 거야. 해봐. 풀면은 이거 뭐예요? A가 C보다 크다고 얘는 B가 C보다 작다죠? A가 C보다 크다고 B가 C보다 작고 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부호도 조심해야지. 아까 봐봐. 얘가 더 커. 음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더 커. 그럼 이거 범위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C가 B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고 얘는 C가 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지. 자, 성립 안 하는 게 뭐냐? 작은 애랑 큰 애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 누가 작은 애였죠? B가 작은 애였어요. 그러면 작은 애랑 큰 애 사이에 낑겨 있는 얘만 되는 거지. 얘는 안 되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잘못된 품이야. 결론은 뭐예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는 게 잘못된 접근 방식인 거야. 그리고 넘어가면 돼. 얘는 작은 음수랑 큰 음수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C도 부호가 반드시 뭐가 돼요? 음수가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A, B가 음수면 C까지 몽땅이다 음수구나. 그게 보기에 굳이 따지면 4번 보기가 되는 거죠. A, B, C는 항상 같은 부호를 갖는다. 항상 양수단지? 항상 음수단지. 찾아냈지, 결론은. 자, 그럼 4번 보기도 맞고. 그리고 2번 보기. A가 음수면은 B는 A보다 작다. A가 음수면은 B는 A보다 작다. 맞죠? 얘도 맞지. 다음에 C는 A와 B 사이에 있다. C는 자, C는 어디 있어? A와 B 사이에 있다. 맞지? C는 A와 B 사이에 있다. 맞지? 맞지? 그럼 3번도 맞지. 4번도 맞다고 그랬지. 그럼 답은 5번이네. ABC 중 가장 큰 것은 A이다. 왜 틀렸겠어? 자, 되는 거 이게 두 가지였잖아. 요거랑 요거랑 두 가지였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죠? 벌써 틀렸지? 얘는 A가 제일 크죠? 이때만 되는 거지? 둘 다 되진 않잖아. 그럼 거기는 5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야? 5번 쓸 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A가 양수인 경우는 가장 큰 값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됐어? 완전 논리과정 문제잖아. 계산 문제가 아니야. 어렵죠, 문제. 예. 시끄러워. 자. 자, 52번까지만 하자. 활용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 52번 해야 되지 않니? 네. 자.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니네가 과거에 배웠던 것 중에 쓸데없는 건 단 하나도 적을 시간 줘야 되냐? 다 적었냐? 네. 자, 여기다 풀자, 그냥. 잘 들어라. 거기 기호 보니까 약수의 개수를 맨 이상한 기호가 써있죠? 이게 뭐냐? 가우스 기호가 오면 거기 가우스 기호. 자, 지금 뭐 명칭은 몰라도 돼요. 자, 얘가 3이래. 뜻이 뭐야?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걔의 약수의 개수가 3개래. 떠들지 말고 잘 들어. 약수가 약수의 개수가 3개래. 야, 니네 배우 공부했어.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 때 약수의 성질 공부했지. 그걸 중학교 때 보였어요. 중학교 때 했잖아. 첫 단원이 손인수 분이 형이잖아. 초등학교 때는 약수의 계수 공식은 알아? 네. 2의 3승 곱하기 4 3의 2승 약수의 계수 지수하기 그렇죠. 1 더한 거 1 더한 거 4 곱했지. 했지. 네. 그리고 이거 했을 때 니네가 공부한 거 중요한 거 있었잖아. 약수의 계수가 몇 개? 3개.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약수의 계수가 홀수인 게 유리한 숫자. 제곱수. 그래. 얘는 제곱수 찾는 거야. 이거 못 찾았으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제곱수 찾으면 돼. 배운 거잖아. 했지? 제곱수 무조건 홀수인 건 제곱수밖에 안 된다고. 네. 알겠냐? 자, 그럼 제곱수인 걸 알고 보자. 개 풀면 그거 그냥 범위 찾는 거니까 계산 내가 해줄게. 두식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거기 연립부등식 풀면 됐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n 값인데 16 무슨 수? 제곱수. 제곱수. 그럼 제곱수 이 사이에 뭐 있어? 16, 25. 어? 근데 답이 하나인데? 네? 그거 한 아무 뭐지? 16 약수가 뭐라고? 아, 16 약수가 더 되잖아요. 아, 그러네. 28이네요. 아니, 손인수 분해 했을 때라고 얘기했잖아, 자꾸. 오, 제곱수. 아. 뭐 있어? 5밖에 없잖아. 근데 뭐 있어? 네. 그거 하나야. 항상 얘만 한 게 아닌 게. 물론 16도 제곱수인데 약수의 계산만 처음 16이라 했지. 지랄이야. 내가 아까 말한 건 물론 제곱수는 홀수계라는 게 맞는데 3개는 아니잖아. 아까 말한 거 4의 제곱 홀수계. 알겠어? 홀수계인 건 맞는데 3개가 아니잖아. 소수의 제곱수야. 굳이 따지면 그렇죠. 그래. 홀수의 제곱. 됐니? 자, 일단 얘들아 채점을 좀 했을 테니까 사실 부등식의 활용도 내가 좀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가 좀 번호만 좀 체크하세요. 뭐냐면 55번하고 57번하고 아유 많다. 못 풀겠다. 다음 시간에 하자. 자, 숙제는 아까 말했던 그 프린트를 줄게. 그냥 이거 맞아. 이거 사실 내가 다음 주에 따로 안 할 거야. 답지까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수정하는 것까지 다 해주세요. 알았죠? 범위에 맞춰서. 오케이. 양생일처럼.